알고 있으면 언젠가 한 번쯤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폴라베어, 아니 편집베어입니다. 전실장님이 영상 만든다고 시켜. 첫 번째 시간은 베란다, 발코니 그리고 테라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시나요? 저는 베란다는 우리 집 앞에 빨래 널어놓는 것 정도, 발코니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고요. 뭐 테라스는 카페에 가면 물어보는 것 같긴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헷갈리는 이 세 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층의 면적이 위층의 면적보다 커서 생기게 되는 공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아래층의 지붕을 위층 사람들이 앞마당 같은 개념으로 쓰게 되는 것이죠. 주거 형태가 주로 아파트이신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공간입니다. 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이며 국내에서는 다세대주택이나 빌라에서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베란다의 개념을 처음 알게 되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기에도 지붕을 씌우던지 리모델링해서 베란다를 실내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넓히면 되게 좋겠다. 즉, 베란다 확장하면 안 되나?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확장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건물들은 전부 다 베란다에 지붕과 벽을 설치해서 불법 확장한 건물입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입주하거나 매매하실 경우에는 과태료를 지불할 수도 있고요. 좀 크나큰 피해를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을 직사각형 구조로 지으면 안 되나? 그런데 이유가 있더군요. 1조건 4선 제한. 그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내용이에요. 1조, 그리고 채광, 또 바람 부는 거. 그런 이유로 도시의 환경을 위해서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사진을 하나 보시면 앞 건물의 모양에 따라 뒷 건물에 햇빛이 비치는 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으시죠? 이런 것처럼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린 것 뿐이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베란다는 확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발코니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흔히 부르는 공간이 사실은 발코니 되겠습니다. 부엌에 붙어있는 발코니는 보통 수납공간, 창고로 사용을 많이들 하시고요. 거실에 붙어있는 발코니는 보통 화단, 그리고 전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을 많이 하십니다. 이 발코니는 사실 건물 외부와 내부의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인데요. 발코니는 건물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를 조절하고 그로 인해서 결로 그리고 곰팡이까지도 방지를 해줍니다. 또한 뭐 바람, 비로부터 유리창이 깨지는 것을 1차적으로 한번 막아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엔 넓은 실내 공간을 위해서 이렇게 발코니를 많이들 확장하시는데요. 발코니는 베란다와 다르게 법적으로 1.5m 이내까지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발코니 확장으로 넓은 집을 얻을 수는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은 좋다 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는 각자의 판단에 맞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이 발코니는 서비스 공간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급 면적이라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공급 면적이란 우리가 아파트 넓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34평, 42평 하는 평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주거 공용 면적과 전용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거 공용 면적이란 같이 쓰는 공간인 복도, 계단을 의미하고요. 전용 면적이란 방, 거실, 화장실 등 사용하는 실제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평면도를 먼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런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같이 함께 쓰는 주거 공용 면적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만 쓸 수 있는 방, 거실, 침실, 화장실 등 전용 면적, 그리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합니다. 세금 산정의 기준 그리고 등기상에 기재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해서 서비스를 받는다 라고 해서 서비스 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발코니의 차이에 따라 같은 34평 아파트인데도 어느 집은 넓고 또 어느 집은 조금 더 좁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테라스입니다. 테라스는 되게 간단한데요. 정확한 정의는 건물 내부와 밖으로 이어지는 공간, 그리고 1층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역시나 테라스도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 공간 전부 다 테라스가 맞을 겁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드린 베란다, 테라스, 발코니의 구분이 가능하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 건물을 예로 들어서 본다면 가장 높은 곳부터 베란다, 그리고 발코니, 그리고 테라스가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런 주택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화살표로 나타내는 공간이 베란다입니다. 그 다음으로 화살표가 나타내는 곳은 발코니겠죠?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공간 각각 왼쪽부터 베란다, 테라스 되겠습니다.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에 대해서 이해가 부디 조금은 되셨길 바라면서, 알고 있으면 언젠가 한 번쯤 필요한 정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